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요. 제가 너무 고민하는 얼굴 잘 드러내죠. 네. 근데 실장님은 작은 일을 고민할 때도 큰 일을 고민할 때도 똑같은 표정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할 때도 수십억이 책정되는 예산안을 짜면서 고민할 때도 이 표정이 느낌. 제가 그래요? 예. 모든 고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해주는 고민 파괴주의자. 제가 차별을 싫어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하네, 이건. 이번 고민은 뭡니까? 부하 직원 된 입장으로 제가 한 번쯤은 해결해드리고 싶습니다. 캐스팅 건이요. 전희술 쪽에서 너무 시간을 끄네요. 난 우리 작품을 하든 안 하든 그 대답은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니, 대답은 좀 빨리 해주지.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게왜 절대적인 예의로 자리 잡지 못하는 건지 안타깝네. 뭐예요?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참 없네요. 그냥 주문이라도 걸어볼게요. 본부장인데? 잠시만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제가 금방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왔습니다. 아, 애태우네. 뭐래? 감독님이랑 작가님 만나 뵙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거 거의 된 거죠? 만나서 확실하게 묶어야지. 감독님한테 연락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미팅 날짜 잡도록 해. 네. 아, 그리고 그 이소미 건 어떻게 보고 할까요? 이소미는 그쪽 대표가 직접 연락 온 거니까 감독님 의사 물어보고 좋다고 하시면 바로 미팅 잡죠. 네.